2020년 한 해가 벌써 저물어갑니다. 여러분들의 2020년은 어떠셨나요? 2020년은 우리 모두한테 정말 힘들었던 한 해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래도 저는 올해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게 된 일이 가장 큰 수확이었고 정말 가장 큰 설레임이었습니다. 물론 카메라 렌즈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났지만 댓글과 구독자분들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. 어두운 밤이 되어야만 별을 볼 수 있다고 하죠. 우리가 지나쳤던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배운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던 2020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못했던 그리고 못 만났던 가지 못했던 이런 일들 두 배로 하시는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. 저 또한 내년에는 여러분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블루미러가 되도록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. 저는 늘 멀리 그리고 높게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가장 많이 부러워하는데요.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갇혀버린 독수리가 된 것 같아서 영상으로나마 하늘을 날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둘러보는 건 어떨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시고요. 건강하게 2021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, 지금부터 저랑 함께 날아보실까요?